실시단 한번 또 아니, 얘기 들어볼게요. 김강훈 단장님, 아, 윌리엄. 윌리엄 고개를 들고. 윌리엄, 지쳤고. 맛있다. 어떻게 좋아하는 떨리는 나왔어?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? 응? 응. 내가 먹는 거든. 한 입에 다 먹은 거야? 김강훈 단장님, 네. 어땠어요? 앵귤이 쫄면 어땠어요? 전 이게 가장 맛있었어요. 와. 가장 맛있었어요. 와. 근데 이런 쫄면은 되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놀랬고, 저는 소스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어머나. 맵게 했는데 느끼하지 않고 매콤해서 저는 매콤한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옆에 동생들 그 윌리엄 벤틀리 같이 먹어봤어요? 아, 눈물 나네. 아이고. 맛있어가지고. 진짜. 많이 쪼쪼쪼 많이 쪼쪼쪼. 그래요 그래요. 이거 소유 씨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. 깨 새거 주세요. 이거는 아 경기 오빠 거구나. 냄새 와. 아, 나 먹어보고. 향이 너무 죽인다. 자, 앉아주시죠. 안 돼, 안 됩니다. 와, 근데 냄새가 진짜 고급지다. 근데 쫄면 불지 않아요. 저 면치기 소리 봐. 소스 되게 재밌다. 저는 이거 진짜 저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. 매일. 매일. 소스 양을 조금씩 달리하면서. 아, 조금만 남겨주시죠. 진짜요? 자, 그럼 이제 제가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태안탕면의 주인공 이영자 씨가 그 자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꼬꼬밥과 마장면의 주인공 이경규 씨가 탈환을 하게 될지 이미 메뉴 출시에 경험이 있는 두 절대 강자의 대결입니다. 결과! 보여주세요. 오늘 굉장히 느낌이 좋은 이영자 씨. 왕좌에 앉아있는데요. 과연 3연승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. 승자 이영규. 아, 근데 너무 일상이야. 맨날 일상에도 아무도 한 대를 안 해주는 거 같아. 저기요. 저기요. 실례합니다. 저 방 빼주실래요? 방 빨리 빼세요. 이리 와요. 야, 왕좌를 탈환을 했습니다, 이경규 씨. 어떠세요? 제가 그렸던 그림이에요. 오늘의 대결은 딴 게 없어요. 매운맛이냐, 단맛이냐예요. 다른 분들은 뭐 안중이 없었다라.